성도님들과 교회의 번호의 시상식을 하겠습니다. 네 부분입니다. 샬롬봉 전도 분야의 우수한 교회, 그리고 노회, 다음 세대 출산 분야에 수고하신, 대사회 분야 차별 금지에 수고하신 개인과 단체, 그리고 이번에 트리키의 시리아 대지진 구호 복음에 수고하신 교회와 현장 선교사님 열 분에 대해서 시상하겠습니다. 시상은 총회 임원회와 총회 기획실에서 면밀하게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이제 노회 복회 개인에게 시상하겠습니다. 먼저 전도 분야 시관론동 축복전도 오범교회 충북노회 예수열방교회 담임목사 박순정. 귀교회는 코로나19로 지체되어 온 전도의 일에 온 교회인이 합심하여 불일듯 일어나 샬롬을 누리고 부흥하기 위해 물질과 시간을 아끼지 아니하고 헌신하였기에 보험적으로 솔선수범한 당회원들을 비롯한 온 성도들에게 제60회 전국 목사 장로 기도회를 통해 함께 기도하는 전국교회의 목사 장로들의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이 상을 드립니다. 주 2023년 5월 8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총회장 권수문 목사입니다. 다음은 전도 분야 샬롬봉 축복전도 모범노회 평양노회 노회장 조만식 교수. 귀노회는 코로나19로 지체되어 온 전도의 일에 온 노회가 합심하여 전도의 일을 위해 불이 뜰 일어나 샬롬을 누리고 부흥하기 위해 물질과 시간을 아끼지 아니하고 헌신하였기에 보험적으로 솔선수범한 노회 임원들을 비롯한 온 노회원들에게 제60회 전국 목사 장로 기도회를 통해 함께 기도하는 전국의 목사와 장로들의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이 상을 드립니다. 이하동문입니다. 전도분야 샬롬 부흥 축복전도 보건부의 평선호의 노회장 김정은 목사. 귀노회는 코로나19로 지체되어 전도의 일에 온 노회가 합심하여 전도의 일을 위해 불리들 일어나 샬롬을 누리고 부흥하기 위해 물질과 시간을 아끼지 않고 헌신하였기에 보험적으로 솔선수범한 노회 임원들을 비롯한 온 노회원들에게 제60회 전국 목사 장로 기도회를 통해 함께 기도하는 전국 교회의 목사와 장로들의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이 상을 드립니다. 이해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다음 세대 분야의 다출산 가정과 또 크게 부흥한 주일학교에 시상하겠습니다. 다음 세대 분야 다출산 가정 동목번호의 강진영광교회 김대석 집사 자녀가 11명입니다. 이 가정은 저출산 시대의 한 줄기 빛으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주님의 지각 명령을 성실히 수행하였으면 샬롬을 누리고 부흥하기 위해 봉헌하였기에 제60회 전국 목사 장로 기도회를 통해 함께 기도하는 전국교회 목사와 장로들의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이 상을 드립니다. 이하 같습니다.
다음 세대 분야 주일학교를 크게 부흥시킨 소련의 사랑스러운 교회 담임 목사 배만석입니다. 귀 교회는 코로나19의 긴 어려움 속에서도 생명을 전한 양육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아니하고 온 교회의 힘을 모아 주일학교의 급성장을 이루어 사회 모범이 되어 샬롬을 누리고 부흥하기 위해 봉헌하였기에 제60회 전국 목사 장로 기도회를 통해 함께 기도하는 전국교회 목사와 장로들의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이 상을 드립니다. 이해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대사의 분야 성경적 가치를 위해서 생명을 걸고 수고하시는 개인과 단체에 시상하겠습니다. 대사의 분야 차별 금지를 위해 헌신하신 부산로의 초량교회 길원평 담은 귀하는 지난 2006년부터 우리 사회에 퍼지기 시작한 차별금지에 대한 교회의 바른 입장을 알리고 지키기 위해서 힘써왔으며 샬롬을 누리고 부흥하기 위해 공헌하였기에 제60회 전국 목사와 장로 기도회를 통해 함께 기도하는 전국교회 목사와 장로들의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이 상을 드립니다. 이해하는 것 같습니다. 사회 분야 차별 금지를 위해 수고하는 단체입니다. 한국성과학연구협회 민성길 회장이십니다. 귀 단체는 우리 사회에 퍼지기 시작한 차별 금지에 대한 교회의 바른 입장을 알리고 지키기 위하여 힘써왔으니 샬롬을 누리고 부흥하기 위해 공헌하였기에 제60회 전국 목사 장로 기도회를 통해 함께 기도하는 전국 교회의 목사와 장로들의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이상을 드립니다.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트리키의 시리아 대지진 구호모금을 위해 수고하신 교회와 현지 선교사를 시상하겠습니다. 이제 모범교회는 서대전도의 새로운 교회 오정호 목사님입니다. 귀교회는 뜻하지 않는 사태로 삶의 터전을 잃고 내일에 대한 소망을 놓아버릴 수 있는 트리키와 시리아 땅에 우리 이웃에게 물질을 내어 기운을 돋구고 힘을 낼 수 있게 크게 동참해 주었으므로 샬롬을 누리고 부흥하기 위해 공헌하였기에 제60회 전국 목사 장로 기도회를 통해 함께 기도하는 전국교회 목사와 장로들의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이 상을 드립니다. 이해하는 것 같습니다. 참고적으로 우리 새로 난 교회는 부정량이십니다만은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1억 5천만 원을 헌금해 주셔서 제일 많이 했습니다. 제주 선교센터 헌금 많이 해주신 분도 분명히 시상할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트리키의 시리아 대지진 구호 현장에서 생명을 걸고 수고하신 두 분의 선교사에게 시상하겠습니다. GMS의 김영근 선교사, 귀하는 뜻하지 않는 사태로 삶의 터전을 잃고 내일에 대한 소망을 놓아 버릴 수밖에 없는 트리키와 시리아 땅의 우리 이웃에게 기운을 돋우고 힘을 낼 수 있게 큰 사랑으로 동참해 주었으며 샬롬을 누리고 부흥하기 위해 공헌하였기에 제60회 전국 목사 장로 기도회를 통해 함께 기도하는 전국교회 목사와 장로들의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이 상을 드립니다. 이해하는 것 같습니다. 주인에서 트리키의 최영민 선생님 이하의 내용은 같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제주 선교센터를 건립하기로 우리 총회가 결의하고 시행을 위해서 TF팀을 구성하여
우리 총회장 권순우 목사님이 팀장을 맡으셨는데 먼저 첫 걸음을 내딛기 위해서 제주 선교센터 건립헌금 1억 원을 교회가 우리 총회에 헌금하겠습니다. 전달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시겠습니다.